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하체에 조금 더 집중된 근력운동 루틴을 준비했어요. 저는 보시면 500g짜리 중량밴드를 차고 하는데 맨몸으로 해도 무방하고 집에 중량밴드나 웨이트 걸을 게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스트레치로 힙 힌지 동작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다리는 골반 너비, 너무 넓지 않게 골반 너비로 선 상태에서 이 동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엉밑살의 정석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이 새끼손날을 Y존에 댄 상태에서 천천히 골반을 접고요. 이렇게 무릎 뒤부터 엉덩이 뼈까지 좀 더 길게 스트레치되는 느낌을 찾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꼬리뼈를 꺾는 게 아니라 아랫배를 약간 당겨준 상태에서 긴 꼬리뼈 상태를 유지하고 그대로 허벅지 안쪽을 위로 끌어올리면서 골반을 펴줍니다. 이렇게 10번 진행하는 거예요. 다시 천천히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는 중간에 척추가 꺾이지 않고요. 무릎과 발목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발바닥 지면이 매트에서 흔들리지 않게 바닥에 꽉 접지면이 유지되는 것도 집중해서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복부 근육과 이 몸의 박스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후면부의 스트레치와 연결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또는 엉덩이 밑에 손을 대서 이 허벅지와 엉덩이 경계선이 늘어나는 스트레치 느낌을 찾은 다음에 다시 이 근육들이 조여지면서 앞쪽으로 그리고 골반이 펴지면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숨은 크게 마셨다가 일어나면서 키를 천장 쪽으로 뽑아내면서 내쉬어주시면 돼요. 다시 마시고 허리 길어지고 골반이 꺾이는 게 아니라 그냥 접히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다시 마시고 허리가 길어지는 상상해 주시고요.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사이의 공간 확보와 스트레치 느낌에 집중해 주세요. 시선을 너무 고개를 젖히거나 숙여지지 않게 자연스럽게 상체가 굽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같이 가게 돼요. 여기서 스플릿 스쿼트를 할 거예요. 앞뒤 간격으로 좁게 런지하듯이 스플릿 해주시고 다리를 앞쪽 다리에 체중을 걸어둔 상태에서 이 발은 떨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 레벨 그대로 양 엉덩이가 바닥을 향해서 내려갔다가 일어납니다. 상체가 자연스럽게 살짝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앞쪽 발 후면부에 체중을 걸어서 그대로 천장을 향해 밀어 올려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상태에서 일어날 때는 이렇게 될 정도로 뒷발에 힘이 없어야 돼요. 엉덩이 양쪽 같이 내렸다가 양쪽 같이 올려줍니다. 숨 크게 마시고 내쉬고 상체가 너무 굽어지거나 이렇게 둥글게 말리지 않게 가슴은 편 상태에서 진행해주세요. 마시고 특히 앞쪽에 있는 발바닥 전체가 후면부의 다리 근육 연결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지면에 고정된 발을 유지해줘야 돼요. 바로 발을 바꾼 상태에서 자 보시면 양 골반이 틀어지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바닥을 향해 내려갔다가 일어나주게 돼요. 마찬가지 엉덩이 밑에 힙힌지할 때 늘렸던 근육들을 같이 늘렸다가 조여주듯이 일어납니다. 앞쪽 발 위에 무릎이 그대로 유지돼야 되고 너무 무릎이 흔들리는 분들은 앞쪽에 벽이나 뭐 의자를 잡고 다리가 고정되면서 한쪽 다리로 충분히 힘을 쓸 수 있게끔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허리는 꺾이지 않고요. 발바닥으로부터 이 종아리 뒤부터 엉덩이 다 늘려주시고 일어나요. 이 무릎이 너무 앞쪽으로 가지 않고 엉덩이가 같이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일어나는 느낌으로 하면은 훨씬 더 쉽게 동작 진행하실 수 있어요. 눌러주고 무릎이 아니라 근육으로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다음은 곧바로 힙 익스텐션 할 거예요. 다리는 좁게 스탠스 두고 한 다리를 골반이 앞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밀어서 뒤로 보내세요. 상체는 약간 기울어져 있고 상체와 발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 힘으로 다리를 들어주세요. 정말 짧게 펌핑하듯이 20번을 끌어올려줄 거예요. 넷, 복부로부터 다섯, 여섯, 이 배가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계속 당겨주시고요. 뒷다리는 발로 지면을 퍼올리는 게 아니라
엉덩이의 힘으로 다리를 멀리 뻗어내주세요. 양쪽 옆구리 길이와 이 골반의 레벨이 계속 유지돼야 되고 동작은 크게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엉덩이의 짧은 약간 수축감을 느껴주는 느낌으로 반대쪽 가볼게요. 그리고 앞발에 있는 발가락이랑 아치 쪽에 힘을 써서 안쪽 허벅지도 그 밸런스 근육에 같이 참여를 해줘야 돼요. 앞발은 무릎을 완전히 펴도 되지만 조금 더 근육의 연결을 위해서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진행을 할게요. 호흡과 함께 엉덩이 근육의 시작적인 시작점을 같이 사용하면서 반동도 아니고요. 전신을 다 연결해서 밸런스를 잡으면서 그 힘으로 다리를 들려고 노력해주세요. 저도 오른쪽 다리가 훨씬 더 균형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지금 이쪽으로 보면은 바로 흔들려요. 자, 바로 마운틴 클라이머 갈 거예요. 지금 엉덩이 늘렸죠? 이 늘리는 힘을 복부 근육이랑 같이 사용해 주려고 하거든요. 바닥 짚어주시고 다리 뒤로 보내주시고 오른쪽 다리부터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총 20번. 셋, 넷. 어깨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슴도 열어주시고 복부 근육으로 무릎이 어깨, 거의 가슴까지 닿는다는 느낌으로 강하게 당겨주세요. 자, 바로 옆으로 누워주세요. 힘들다. 자, 아랫다리 접어주시고 윗다리는 펴인 상태에서 아래 옆구리랑 어깨가 빠지지 않게 먼저 들어주고 준비. 박스와 이 코어 근육을 같이 사용하면서 다리를 엉덩이에서 멀리 보낸다는 느낌으로 들어주세요. 총 10번 들어줄게요. 이 팔에는 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대도 거의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어깨에 힘 실리지 않게 잡아주시고 가슴도 내밀어준 상태에서 엉덩이를 이렇게 밀어주세요. 자, 들어올린 상태에서 발끝으로 원을 그릴 건데 엉덩이에서 회전이 일어나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길게, 큰 원이 아니라 정말 발끝으로 엉덩이부터 긴 원이고요. 반대 방향으로도 진행을 할 거예요. 무릎이나 이 발끝은 움직이지 않아 이렇게 회전이 되지 않고 약간 천장을 바라보는 위치에서 엉덩이 힘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바로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아랫다리 접고 윗다리 펴 있는 상태에서 골반은 천장에서 일자. 하나, 둘, 셋, 넷. 옆구리가 짧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길게 뻗어진다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세요. 엉덩이 힘과 같이 사용되면서 자, 원 그릴 거예요. 하나, 정말 섬세한 원을 그려주세요. 엉덩이도 조금씩 감싸는 느낌으로 조여주시고요. 반대 방향으로 하나, 다시 둘, 셋. 계속 발끝으로 저기 멀리 벽을 밀어내는 느낌을 사용해주세요. 자, 다음은 일어나서 백런지와 니 업 동작을 같이 할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다리를 뒤로 보내는 게 백런지죠. 백어드 런지를 취하고 무릎을 가슴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 중심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밸런스 잡는 데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방금 전에 라인 동작으로 라인 레그 시리즈를 했는데 그 동작에서 사용한 이 코어 근육과 중둔근 근육으로 밸런스를 잡고 내 몸의 전반적으로 무게중심을 계속 이동시키니까 밸런스 잡는 근육과 버티는 다리의 힘을 다 사용해주셔야 돼요. 바로 반대쪽 갈게요. 지지면에 다리에 힘을 딱 주고 백런지 취했다가 니 리프트 다시 내리고 앤 셋 넷. 골반을 잡고 진행해 주셔도 되고 벽이나 의자에 서포트를 받으면서 진행을 해 주셔도 됩니다. 너무 과하게 흔들리면서 밸런스 근육을 느끼는 것보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서포트를 받는 거는 좋은 방법이에요. 아, 힘들다. 다음은 와이드 스쿼트예요.
자, 충분히 다리를 넓게 벌린 상태에서 발 열어주시고 상체 세워주시고 무릎이 열리면서 안쪽 허벅지 스트레치 느끼고 내려갔다가 일어나주세요. 발바닥을 중심으로 무릎이 발가락 두세 번째 라인으로 충분히 방향을 갖고 열려야 돼요. 허리는 꺾는 게 아니라 허리가 쭉 위아래로 늘어나는 느낌으로 내려갔다가 일어나는 순간에는 이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근육을 위로 뽑아 올려주셔야 돼요. 다시 늘려주고 앤 업. 허벅지 안쪽의 스트레치 충분히 느끼고 많이 안 내려가도 되고요. 조절해서 골반 자체도 약간 계속 길어지는 느낌을 위아래로 찾아주세요. 골반이 말리거나 너무 오리 엉덩이로 되지 않게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충분히 이 무릎이 열려야 돼요. 유연성이 부족해서 무릎이 많이 안 열리시는 분들은 복부를 조금 더 좁게 해도 되고 내려가는 깊이를 조금만 덜 앉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마시고 내쉬고 다섯 개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세 개 더 양 엉덩이에 힘을 같이 써서 폭발적으로 상체를 세워주세요. 다리를 모아서 힙 어브덕션 동작으로 갈게요. 자, 중심을 한 다리로 잡은 상태에서 한 다리 뻗고 준비. 자, 그 상태에서 양 엉덩이와 밸런스 근육을 이용해서 다리를 뽑아내주세요. 스탠딩 다리와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다리를 컨트롤해서 들었다 내렸다 해주세요. 양팔을 옆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목 어깨가 불안하신 분들은 목 아래에 이렇게 손 위치를 대서 조금 더 서포트 할 수 있는 방법을 쓸 수 있고요. 저는 다리로 아예 버티는 게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의자 또는 벽 잡고 서포트를 받아서 진행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돼요. 마지막 폭발적으로 엉덩이 근육과 이 다리 라인을 길게 맞는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특히 이 스탠딩 다리에 버텨지고 있는 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반대쪽 바로 가볼게요. 버티고 있는 다리가 센터라인 쪽으로 힘을 계속 쓰면서 하나, 둘, 셋. 키가 위로 계속 커지는 상상해주세요. 골반이 너무 불안정하신 분들은 이렇게 손으로 골반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스탠딩 레그로 바닥에서 계속 다리를 뽑아 올리는 느낌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호흡과 함께 깊게 마시고 깊게 내쉬고 양 엉덩이 근육을 조금씩 뒤로 모아주면서 사용해주세요. 자, 마지막은 스쿼트로 가볼게요. 30개 천천히 갑니다. 하나 둘 셋. 와, 골반 주변 근육을 많이 쓰면서 사용했더니 근육을 앞동작들 때문에 지금 스쿼트가 너무 편해졌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걸 느끼고 있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내가 유연성이 조금 더 확보되고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다리의 전반적인 스트레치 느낌이나 근육을 사용하는 느낌이 증가됐다면 정말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내려갔다가 내쉬고 다시 끝까지 이 스쿼트 동작도 하나하나 소중하게 섬세하게 진행을 한다면 이 스쿼트 동작 하나로 내 몸의 모양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횟수 채우기에만 급급하는 운동은 저는 지양합니다. 센터라인과 이 박스 그 다음에 몸의 안정성을 계속 챙겨가면서 내 몸이 조금씩 더 자세도 바라지고 속근육도 느끼면서 집중을 한다면 운동을 한번 하는 게 내 몸에서는 정말 큰 자극과 경험으로 쌓일 거예요. 느끼고 제가 앉는 만큼 안 앉아도 되는 거 아시죠? 가능한 범위까지만 고관절에서
이 유연성에서 허락하는 데까지만 내려갔다가 일어나 주시면 돼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다섯 개 더 해볼게요. 차렷하고 만세해서 앞쪽으로 천천히 롤다운을 해서 마무리 스트레치 해볼게요. 자, 발가락보다는 뒤꿈치랑 아치 쪽에 힘을 써서 다시 천장으로 내 몸을 끌어올려줄게요. 끝! 이렇게 하체 집중 트레이닝을 했는데 오늘 내가 만약에 하체 데이로 설정해서 운동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한 2세트에서 맥시멈 3세트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는 것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